시간에는 재난효과에 대한 두 번째 강좌입니다. 무작위 재난효과와 페이드 재난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지금 초기 화면에서 미디어 중에 타임라인에 갖다 놨겠습니다. 보시다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것을 이미지 하이를 세 개를 1 트랙에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트랙에다가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스틸 이미지를 이 트랙에 세 개를 갖다 놨습니다. 지금 화면이 전체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전체 화면이 보이지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창을 조절하겠습니다. 드래그 해서 조절하고요. 쭉 올렸습니다. 그리고 FX 효과 룸, 이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보내고요. 이 트랙의 창을 넓게 잡아보겠습니다. 이 트랙도 좀 넓게 잡았습니다. 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이 트랙에 있는 어느 것이든지 아무 것이나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선택해서 여기 보면 이건 미디어 룸이죠. 변환 입자룸, 이 타이틀룸, 요 밑에 보면 번개표시면 전환룸이죠. 전환룸 이거를 클릭하면은 어떤 화면이 생기냐 하면 요런 화면이 생기죠. 요런 버튼 화면이 생깁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거, 이것은 모든 비대 절개 이용하는 전환 효과 적용은, 전환 효과에 대해서, 1강에서 먼저 첫 번째 강의했고,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이 무작위 재난 효과 모두 적용과 요세 번째에 있는 페이드 재난 모두 적용 이런 버튼을 사용해서 재난 효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작위 재난 효과 모두 적용 이거 해봅시다. 이거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우스를 클릭하면은요, 마우스를 트랙에 있는 클립을 어느 것인지 선택해도 좋습니다. 선택해도 좋습니다. 마우스를 선택해 놓고 클립을 선택해서 이 미디어 룸을 선택합니다. 미디어 룸을 선택한 다음에 이 변환 룸이 아이콘을 선택하면은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무작위 재난 효과 모두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접두번호 전환, 전미번호 전환이지요. 접두번호 전환, 여기서 클릭하면 각 트랙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맨 앞에 클립에 이런 모양의 반응이 생깁니다. 그죠? 클립 제일 앞에 이런 변환된다는 이런 버튼이 생기지요. 그 다음에 되돌려 놓고요. 다음에 또 보시다. 재난은 무진합니다. 그럼 여기 무작위 재난 효과에서 전미분을 재난 하면 제일 끝에 트랙의 맨 마지막에 있는 클립의 제일 끝에 이런 버튼이 생깁니다. 그죠? 생깁니다. 변환되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아이콘은 더블 클릭해서 수정도 할수 있겠죠. 다시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아무 클립이나 선택해서 미디어 룸을 선택하고 전환 룸을 선택하면은 또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여기서 보시다. 이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왜안 나타나느냐, 이 선택인데 왜안 나타나느냐, 아까 버튼이 안 나타나느냐, 왜안 나타나느냐면은 요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미디어 룸을 선택하고 전환 룸을 선택해야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반드시 미디어 룸을 선택하고 다음에 전환 룸 버튼을 선택해야 이런 버튼이 생깁니다. 자, 무작위 전환 효과 모두 적용이 들어가서 크로스 전환 효과 해봅시다. 크로스 전환과 오브레 전환은 일강에서 했습니다. 그래, 크로스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크로스 전환을 하면은 첫 번째 클릭과 두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과 세 번째 클릭, 뭐니? 클릭과 클릭 사이에 한 가운데에 이런 전환되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동영상의 길이에는 아무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트랙에 있는 어느 클립을 선택해가 했는데도 밑에까지 다 되어 있다. 다른 트랙에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이제 무작위 전환 효과 모두 적용하는 겁니다. 모두 적용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 트랙 클립을 선택한 이 트랙뿐 아니라 다른 트랙에도 미디어가 있으면 다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되돌립니다. 또 되돌리기요. 또 어느 클립이든 선택을 해놓고 또 미디어 룸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변환 룸을 전환 룸. 전환룸이에요. 전환룸이죠. 전환룸. 전환룸을 선택하면은 또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제 무작위 전환 효과 모두 적용을 클릭하면은 이런 메뉴가 뜨는데 이제 오버랩 전환을 한번 눌러보시죠. 오버랩 전환은 아까 다릅니다. 지금 화면이 이 트랙의 화면이 꽉 찼지요. 오버랩 전환 딱 해봅시다. 그러면 화면이 줄었습니다. 예? 줄었지. 아까 여기까지 찼는데 여기까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전환 효과는 각 트랙, 모든 트랙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적용이 되고, 뭐, 다 트랙마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왜이 길이가 줄어지냐? 전체, 동영상 길이가 줄어지냐 하면은, 일강의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전환 효과, 아이콘이, 크로스 전환은 한가운데 요래 생겼는데, 걸치가지고, 클릭과 클릭 사이에 한가운데 거치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두 클립이 실적에는 앞에 있는 클립 끝에 열이 생기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클립 이미지가 앞으로 요만큼 전환되는 요만큼 길이시만큼 땡겨왔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그만큼 줄어졌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되돌립니다. 자, 다음 또 해봅시다. 클립을 선택해놨고,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미디어 룸을 선택한 다음에, 전환 룸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예? 요런, 요건 뭡니까? 앞에 설명했지, 이건 앞에 그러면 줄기찾기 하는 전환, 줄기찾기로 갖다 놓은 모든 것을 무작위로 적용하겠다 이 뜻이고, 요것은 무작위 전환 효과 모두 적용하겠다 그 말이지요. 조금 전에 설명이고 다음에는 여기입니다. 페이드 전환 모두 적용. 각 트랙에 있는 클립을 모두 페이드 점점 커지다 점점 이래가 점점 분명하게 나타나 점점 희미하게 사라진다 그말 아닙니까? 이것도 요 클립 해보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접두번호 전환, 접미번호 전환, 크로스 전환, 오버랩 전환 이런 메뉴가 뜨죠. 접두번호 전환,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각 트랙의 첫 클립 맨 앞에 변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변환 아이콘이 생기고 전미번호 전환은 이것을 클릭하면은 각 트랙의 맨 끝에 있는 클립의 끝에 페이드 전환 효과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크로스 전환은 크로스 해봅시다.
아까 똑같습니다. 이거는 페이드 되는 것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는 기다 이 말입니다. 크로스 전환을 해 보면, 자 아까 아까 설명한 똑같이 앞과 뒤에 있는 클립의 한가운데에 전환 아이콘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 길이는. 다음에 되돌리고요. 또 아이콘 어느 클립을 선택해서 미디어 룸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밑에 있던 그런 아이콘이 안 나타납니다. 전환 룸을 누르랍니다. 전환 룸을 누르려면 이런 아이콘이 생기죠. 페이드 전환 모두 적용. 이거 클릭합니다. 맨 마지막 오버랩 클릭해 봅시다. 오버랩 하면 크로스는 요 클릭과 클릭 사이에 한 가운데 생긴데 오버랩은 앞에 뒤에 클립이 앞에 클립을 끝을 일정 부분 뭐 1초 0.5초 1초 이만큼 덮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덮으신 만큼 요 길이시가 전체 길이가 동영상 전체 길이는 요만큼 아까 여기 끝까지 있다가 요만큼 줄어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버랩과 크로스의 차이 또는 무작위로 전환 효과를 모두 사용했을 때와 페이드 전환을 모두 적용했을 때각 트랙에 있는 모든 클립에서 적용 다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